헬로 리갱! 자, 니 액션에서 저희가 뭘 먹었는지 보셨을 거예요. 바로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바로 그 김치볶음밥의 레시피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볶음밥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바쁘게 살아가는 나라인 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20살 때 정말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소울푸드였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집에서 한 번쯤 먹었을 엄마의 음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로 요리입니다. 바로 오늘 김치볶음밥 레츠기릿 해보시죠. 리갱! 자, 재료는 당연히 김치. 김치를 썰어왔어요. 썰어갈 때 저번에 김치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위로 통 안에서 자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도마가 물드니까. 그 다음에 계란. 계란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식용유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깨, 그 다음에 후추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장 당연히 간장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즉석밥,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즉석밥을 준비했고, 그 다음 스팸, 그 다음에 대파, 이렇게 고춧가루도 준비했습니다. 참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념할 소금과 설탕까지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레시피로 만들 거니까 여러분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김치가 외국에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지만 또 한국은 김치 빼놓으면 좀 한국인이라 하기 좀 뭐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지금 즉석밥을 바로 전자레인지에서 살짝 돌리고 있는데 그동안 중요하게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란 후라이를 하나 붙여주셔야 되는데요. 오우, 떨어뜨릴 뻔했어요. 계란 후라이를 살짝 붙여줍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계란 후라이를 약간 튀기듯이 기름을 조금 넉넉히 해서 튀기듯이 하는 게 김치볶음밥에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넉넉히 해서 팬을 충분히 달궈주세요. 튀기듯이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모양은 참 희귀하죠? 이 정도만 해서 노른자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계란 옮겨주고 계란에서 나온 단백질 기름이 굉장히 좋아요. 바로 이 기름에다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밥이 이렇게 돌려졌는데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볶음밥 때는 조금 식은 밥이 좋아서 미리 돌려갖고 다른 걸 볶은 동안 충분히 식혀줄 거예요. 오케이. 재료부터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너무 크지 않게 반을 먼저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송송송송송 대파는 이 정도만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팸, 바로 스팸인데 스팸을 따실 때 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손 조심해서 스팸을 따주고 빼실 때 누르고 그냥 빠져요. 네, 뭐 한 1인분 분량이니까 많이는 쓰지 않을게요. 한 두 덩어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햄이 좋아하니까 세 덩어리 하겠습니다. 스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스팸 크기도 아까 대파의 크기와 동일하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미국에서 스팸을 잘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스팸의 그 뭐 과대감인가 그런 것 때문에 뭐 조금 상처를 입으셨다고 저 주어드린 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스팸 메일이 거기서 유래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대파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오우. 자, 이렇게 부재료는 지금 준비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아까 후라이드한 기름이 좀 남았죠. 기름을 조금만 더 추가, 살짝만. 일단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대파를 먼저 넣어줍니다. 왜냐면 이게 볶음밥에는 파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이 기름의 이 파향이 샥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주고 슬슬 볶아주는 겁니다. 파가 타지 않는 선에서 볶아주셔야 돼요. 지금 파향이 엄청 먹음직스럽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로 햄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필수는 아닌데
짠맛은 있기 때문에 소금 청소 안 할 건데 저는 야채 먹을 때 후추를 살짝 첨가하겠습니다. 지금 파들이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볶다가 이제 김치를 투하. 김치를 투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볶음밥은 이렇게 김치 국물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한 번에 투하하면서. 원래 볶음밥은 수분기가 없이 돼야 진짜 잘된 볶음밥이거든요. 그래서 수분기 날아갈 때까지 하시는데, 이쪽을 좀 몰아주고, 간장을 한 스푼 넣을 거예요. 프라이팬 벽면에다가, 프라이팬 벽면에다가 뿌릴 건데, 그 이유는 누른맛. 한 스푼, 조금, 한 스푼하고 3분의 1 정도. 이 간장이 뽀글뽀글 끓으면서 이 누른맛이 약간의 불맛을 내줘요. 같이 이제 섞어주시고요. 굉장히 누른맛. 그리고 김치가 굉장히 신맛인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럴 때 약간 김치 신맛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설탕. 설탕을 조금만 첨가해줄 거예요. 너무 첨가하면 아니까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이 정도만. 이것도 이렇게 바닥에 붙어도 겁내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설탕 카라멜화 되면서 좋네요. 간장의 짠맛으로 조금 간을 했지만 소금의 짠맛, 그 감칠맛과 간장의 짠맛이 달라요. 그래서 소금 많이 넣지 마시고 한 꼬집 정도만 살짝 뿌려주세요. 똑같이 약간 수분기가 날아갈 정도로. 지금 보시면 수분기가 이제 거의 다 날아갔어요. 아까 자작자작 하던 게 거의 다 지금 날아갔습니다. 불을 조금 올려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수분을 확 날려줄게요. 자, 이렇게 수분이 거의 없을 때 이제 밥을 투하할 건데, 밥 투하할 때는 불을 꺼준 상태에서 밥을 투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뭐 저희 후라이팬은 코팅이 잘 돼서 잘 눌러붙지 않지만 밥을 막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펴주는 동안 막 다른 재료들이 탈 수도 있고 너무 오버쿡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불을 꺼준 상태에서 이렇게 밥을 잘 펴주신 후 함께 섞어줄 겁니다. 밥 하나하나에 양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80% 섞였으면 색깔이 좀 더 빨갰으면 이쁠 것 같아서 저는 고춧가루를 조금 더 투하하겠습니다. 고춧가루는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해서 색깔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켜주세요. 고춧가루는 잘 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섞어주세요. 불을 최대치로 올려주고 거의 마지막 작업 계속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발과 음식들이 다 섞일 수 있도록. 색깔 이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준 상태에서 마지막 활용정전. 바로 참기름. 참기름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줄 겁니다.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기름지니까 한 숟가락 정도 넣고 마지막으로 잘 골고루 섞이게. 참기름이 향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소한 향을 내서 더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맛을 한번 볼게요. 너무 맛있다, 진짜로. 어떤 음식점에서 먹는 김치볶음밥보다 맛있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김치볶음밥이 완성이 됐고, 아까 만들어 놓은 계란과 합쳐서 데코레이션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립게. 자, 이렇게 김치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깨소금을 뿌리고 계란을 올려서 약간 아까 남은 대파로 데코레이션 했는데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리액션을 먼저 보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시식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식하는 모습을 못 봤다 하시면 제일 최근에 올라온 리액션을 봐주시면 저희가 이걸 먹으면서 리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요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많이 시도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리티비 재밌게 즐겨주시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김치볶음밥 만들기 여기서 끝내면서 다음에 어떤 요리가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리겜!